뭔가 이 털, 뭐 그런 털? 네 액션이나 또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원하는 영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름다움과 위생을 위해서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봄이 온것 같아요, 봄. 날씨가 네. 이제 춥지가 나 않아. 오늘 너무 좋잖아. 꽃 선물 받아서. 아, 그래요? 누가 줬지? 너무 좋다. 오늘 진짜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. 나 이거 너무 여러분 너무 오늘 꽃 선물 받았어. 내 이거 되게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야. 크레이지 않나? 너무 좋아. 이렇게 있으니까 꽃 대신당 됐네요, 진짜. 어, 진짜. 오. 이거 너무 좋지. 네, 아, 또 활짝 피시길. 네. 진짜로 활짝. 선생님, 네. 그 촬영하기 앞서서 이건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거든요. 뭐. 이걸. 나 얼잖아, 갑자기. 개인적으로. 뭐, 또? 아, 근데 이게 다음에 그냥 말씀. 아, 뭔데? 아유, 뭐 말을 하지로 말든가. 선생님, 그 예로부터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. 부상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과 이 털 뭐 칼. 털? 네. 뭔 털? 이게 뭐 머리 털, 코 털, 뭐 저기. 나 먼지필 받았어. 나 무당이잖아. 여러 털이 있잖아요. 사람 몸에는 함부로 막 자르고 뜯고 하면은. 그 뭐를 자르고 털을 살, 네. 어디를 밑에 뭐그만 중요한 뭐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왁싱도 되게 여러 가지 왁싱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왁싱의 끝판왕 이제 그 아시죠? 그 불왁싱이라는 왁싱. 나 그거 알아. 아, 아세요? 어. 아. 요즘 브라지어 왁싱 많이 해. 근데 나는 위생상 그거 참 좋은 거라고 봐요. 남녀들이 좀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. 생체적으로 좀 못 느껴본 건데 어떤 권유로 느끼면 해보고도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왜? 그냥 이제 옛날 이제 속설로 그 부분에 털이 없으면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막 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 뭔가 뭐 3년 동안 뭐 재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타고난 사람이지. 아 그건 타고난 사람이고 이거는 미적인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신체에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머리는 왜 자르냐? 머리 자르지 말아야지. 안 그러고? 생각해보니까 그런. 수염을 왜 잘라? 왜 밀어? 밀지 말아야지 털인데. 안 그래? 네네.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요. 방송으로 네네. 내가 좀 얘기하기는 좀 민망스럽고 이 부분을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미적인 거를 가지고 위생상 하는 거니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자나 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또 젊은 애들은 비키니 같은 거 부장 같은 데 가고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또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부모한테 너무 과다하게 받은 애들은 좀 과다하게 받은 애들은 좀 제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남자들도 좀 그러지 않아요? 필요치 않은 거는 좀 이렇게 제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다행입니다. 그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그 뭐야 우리가 이제 이메일로 이제 뭐 선생님의 그런 뭐 재능 기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요. 또 이제 미션이나 또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원하는 영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름다움과 위생을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, 선생님? 괜찮으시겠어요? 그 미션? 나무로 가라고? 네. 자, 그럼 제가 우리 그 구독자들 이메일로 이렇게 뭐 선생님의 미션 이거 하셔도 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뭐 한두 분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미쳤다. 나부로 지금 가라고?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아니 무당하고 연관되는 거를 좀 물어봐야지 이거 생뚱맞잖아. 아 선생님 진짜 멋있잖아요. 이게 진짜 느낌 다음엔 또 느낌 얘기하라고 하지는 않겠지? 알겠습니다. 나는 그대들 마음을 알아. 근데 뭐 일단 정말 다행인 건 선생님 이제 그 속설이고 아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무속인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더
이제 좀 조심해야 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그 차원하고 틀리죠. 아 그런 거. 응, 그런 차원하고 틀리죠. 그럼 이런 건 있어요. 우리 이 무속인들이 이제 전래인데 머리를 금음에 금음에는 자르고 초승에는 안 자른다는 게 있어. 그리고 또 어떤 기자는 무당은 머리를 자르면 재수가 없는 기자가 있어요. 그래갖고 머리를 막 말꼬리 마냥 아주 그냥 길어 아주. 응? 근데 막 추렁추렁 기는데 그런 제자가 있는데 나 이화정은 여태까지 신령님이 뭐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. 너 재수 없다. 뭐 하다 못해 뭐 파마를 말지 말아라. 너 재수 없다. 뭐 이런 본 적은 없어. 그러면 무속의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면 왁싱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? 나는 그 무속인 선생님한테 후배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.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젊은 세대는 확실히 그러니까 나도 쫓아가는 거지 젊은 세대를 내가 그렇잖아. 그래서 작년에 들었어. 언니 이런 게 있어. 라고. 아 그러니? 그래서 정보화를 들은 거지.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네. 여러분이 가라고 하면 까짓 것 가겠습니다. 네.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요, 선생님. 뭐야, 진짜. 네. 나중에 한번 이제 딱 일정 맞춰가지고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런 거 가시는 모습 정도는 그래도 좀 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가는 걸 왜 담아? 그거 보여달래? 인증이잖아요. 어쨌든 그런 식의 미션을 하는 거니까. 뭐. 참, 할아버지. 구독자들이 어려운 거 질문 안 던지겠어요. 근데 처음 거 치고는 저는 되게 세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걸 걸릴까 하다가 걸리지 왜 이런 걸 갖고 와? 약속이잖아. 아름답잖아요.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름답고. 하여튼 네. 뭐 가라보면 까질 거 까라보면 까겠습니다. 멋있습니다 선생님. 네네네. 네. 어쨌든 네. 약속 지키는 거예요. 네. 네. 정험담 네. 부탁드려요. 이제 별거 이제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? 네,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